우리 애기 오빠랑 영화 한 편 볼까? Make everything. 네, 안녕하세요. 매브리띵의 박상민입니다. 네, 오늘은 우리 애기랑 같이 영화를 보기 위해 빔 프로젝터를 만들 거예요. 어서 가시죠. 네, 그럼 지금부터 바로 빔 프로젝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먼저 이렇게 신발 상자를 준비하세요. 일단 이 상자를 다 막아줘야 돼요. 구멍 뽕뽕 뚫린 데를. 왜냐면 빛이 안 들어와야 좋으니까요. 원래는 이 상자도 막 안하고 바깥하고 다 막 검은 거 쓰면 좋은데 그런 상자가 어딨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이런 뚫린 부분만 다 이렇게 검은 테이프로 막아주세요. 완전. 아, 구멍을 뚫으면 되는데요. 이렇게 해서 돋보기를 여기다 이렇게 한번 딱 얹어줘요. 그리고서 돋보기 주위에다가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. 이제 얘를 뚫어줘야 됩니다. 원 그린 사이즈보다 작게 뚫어줘야 돼요. 작게. 네, 이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셨으면은 이 구멍에다가 돋보기를 붙여주시면 끝나요. 집에 글루건 있으신 분들은 글루건 같은 걸로 붙여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죠, 사실. 이렇게 구멍을 가리지 않게 여기 끝부분만 살짝 붙여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빔 프로젝터가 완성됐습니다. 정말 쉽고 간단하죠? 네, 이제 이거를 핸드폰 거치대랑 같이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. 최대한 직각의 형태로 세워주시면 더 좋아요.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우리 애기 오빠랑 영화 한 편 땡기러 갈까? 농담해. 우리 애기 오빠가 준비한 작은 영화관이야. 알프레도. 네, 여러분 잘 보셨죠? 근데 이게 화면은 밝을수록 좋고요. 상하 좌우가 반전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매브리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, 매브리띵이 만든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, 매브리띵이 이런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우리 애기 오빠랑 영화 마저 보러 갈까? 농담해.